때는 중일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에 중국 난징. 일본이 난징에 수립한 꼭두각시 정부의 친일파 한 명이 식당 종업원에 의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. 항일 조직의 리더 권총은 이에 모스 부호를 통해 새로운 요인 암살 명령을 내리고 大家好，各位先回房休息，半小时以后会议时间。回什么房啊？开完会就回去，什么都没带啊。顾小姐稍安勿躁，先回房，请。请诸位来，就是要破解这份密电。花季了，在场除了李组长。 이들의 대화는 모두 도청되고 있던 상황. 그런 와중에도 유령, 즉 내부 첩자는 암암리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데요. 이에 일본군의 충성스런 부역자인 왕텐샹은 숨어있는 유령 색출을 위해 이 다섯 명으로 하여금 글을 쓰게 합니다. 论功行赏的依据。为什么你的笔迹和老鬼的笔迹这么像？为什么？有人想栽赃我！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애먼 사람들만 죽거나 고문당할 뿐 정작 유령 색출 작전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. 老，滚开！滚开！滚开！滚开！我知道你的手段，是生不如死。我赏自己一个痛快吧，我。 放开我！
怎么一点动静都没有？你们说什么呢？那根烟上有暗号，疯了吧你？你还想害死多少人？狗屁证据！那根烟就是证据。我去，是，你也去，是。 掉了一根在地上，木苏店吧，唯独你抽三炮台，还想赖？把吴大队长放下。 고된 고문에도 끝까지 유령이 아니라고 버티는 우쭈구어. 그럼 대체 유령은 누구? 你什么时候知道的？现在。为什么找上我？我的业务层级太低，你才是信息的关键。你去哪儿？揭发你。我去揭发你。非常好。 我要是能死在你手上，无话可说。说说心里话，可是现在没有时间了，你知道吗？没有了。我求你向他们举报我吧。 在小梦被子里发现的，吴大队长是被栽赃的。快！全。 그로부터 3개월 후 끝내 항일 조직의 리더 권총을 찾지 못한 채 본국으로 소환되는 타케다. 그런데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.
그리고 시간은 또 흘러 긴 전쟁이 끝난 어느 날 우쭈구어가 리닝위를 찾아옵니다. 그렇습니다. 알고 보니 유령, 즉 샤오멍은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던 것입니다. 그리고 영화는 리닝위가 옷 실밥에 숨겨진 샤오멍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장면으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. 영화 바람의 소리는 지난 2009년 9월 국경절 연휴를 겨냥해 개봉된 당시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본격 첫 보물 영화입니다. 조슌, 장하니, 리빙빙, 황샤오밍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출연한 초호화 캐스팅으로 개봉 당시에도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. 보통 중국 본토에서 제작된 항일물 소재의 영화들 대다수가 일단 공산당에 대한 찬양을 어떤 방식으로든 꼭 집어넣잖아요. 그런데 이 영화는 최대한 그런 국뽕적인 요소를 자제하고 영화적 주제인 이 첩보와 스파이라는 부분에 포커싱한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. 영화의 핵심 스토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부 스파이를 찾기 위한 일본군 장교가 용의자 5명을 상대로 치밀한 두뇌 싸움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. 관객 입장에서 영화 보는 내내 과연 누가 유령일까 하고 쫄깃한 긴장감과 함께 추리하면서 보는 재미가 무척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차이나는 찐사부가 전해드리는 영화 찐리뷰, 영화 바람의 소리 중국명 펑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